원래는 저쪽에 저거 중국 사람들이에요. 저 일본 사람들 저거 저 습관이 뭐냐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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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붙어 있던 땅을 요렇게 해가지고 밀어놓은 땅이에요. 저게 조금 살기만 하면 술 마시는 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그러다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이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거는 방어용이에요. 일본을 좋아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약을 좋은 거안 먹어서 아픈 게 아니고 생각을 잘못하는 데서 얻은 에너지는 분명히 너를 달아볼 때 걷어간다 이 말이죠.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역사는 300년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오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끌고 가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일본을 생각을 할때 나쁜 놈, 죽인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일본을 나쁜 놈, 죽인 놈 생각하면 무역도 안 해야 되고 그 땅에 여행도 안 가야 돼요. 관광도 안 가야 되고 서로가 손잡고 인사하고 대통령끼리 만나면 안 돼요. 나쁜 놈, 죽일 놈이라 하면 가가지고 그거는 숨겨놓고 그거 갖고 악수를 한다? 그리고 그 나라 가갖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초밥을 잘 먹고, 그쪽에 잘 챙겨놓은 데 가서 모욕관을 잘 하고, 경치 좋다고 그거 갖고 우리가 놀아요? 이 택도 없는.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잘 만지면서 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일본이 지금 우리 이 조선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을 어렵게 만들고 할때 어떤 식으로 일어났나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만져봐야 돼요. 내가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롭지 못했다. 그때 우리 조선을 운영하는 방법들도 지혜롭지 못했고 일본은 이게 오갈 데가 없다가 보니까 서양하고 많은 문물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배타하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까맣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선에 일어나는 이런 일도 까맣게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은 큰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툼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조님들이 주위의 나라들하고 뭔가 경영을 잘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납니다. 그때 감정을 일어나도록 만든다든지 국제정세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야심을 갖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뭘 했느냐면 요 술잔 좋은 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그물 돌게 해놓고 고개 띄어가지고 예 돌아오면 그거 마시는 시합에서요. 응? 우리는 조금 살기만 하면 술 마시는 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그러다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할 이런 조짐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연이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얼마 안 가서, 이게 100년도 안 가서 세상이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칠 텐데, 이럴 때 지금 일본이 우리를 두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놨으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크게 봐야 되죠. 일본은 자기 역할인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잠에서 깬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 나누자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우러 와요. 그게 이웃나라 일본이었었어요. 그렇게 이 아주 모욕적이고 막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당할 수 있게끔 지금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렇게 당한 걸 가지고 너는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이래 가지고는 우리 발전이 없어요.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저게도 했지만 우리도 뭔가 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안 겪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찾아내야 되지. 일본이 나쁜 사람이라고 전부 다 매도만 하고 물리내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70년이 넘도록 이러면 우리는 뭔가가 이게 뭐 생떼서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본한테 뭔가를 막 이런 거 물리내라 배상해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놔두고 우리는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잘 이끌고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부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삼국지라는 게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삼국지가. 근데 우리 이 한국은 아직까지 세상이 안 드러났어요. 인자 드러나는 중이에요. 근데 중국은 드러났고 일본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드러났어.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우리를 키워갖고 이제 지금 세상에 나올 시기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세계가 이 한반도를 모릅니다. 올림픽도 하고 뭐 이렇게 수출을 하니까 많이 당사자들만 아는 거지. 이 인류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사람 몰라요. 앞으로 이거 알리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 이제 알리겠지만 그렇게 세계가 하나가 이제 품어가려면 우리가 누군지 알려야 되니까 그게 알리는 시기가 언제 될 거냐? 대한민국이 통일할 때 알릴 거예요. 통일 대한민국. 이제 이거는 우리 수군 사업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다툼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놓은 게 뭐냐?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고 선포를 해 놓은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그는 내가 입으로 뱉어놓은 소리입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증명을 해놓은 소리예요. 지금 그 안에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통일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통일을 하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냐? 아주 평화통일. 아주 세계가 전부 다 찬성하고 세계가 전부 다 인정하는 통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기획을 했으면 이게 하늘에 올리는 사람이고 하늘에 힘을 받아서 나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은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일어나고 일본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못 일어났을 때는 일본이 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까지 역할을 한 거예요. 큰 시야로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까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2차 대전 일어나고도 그 뒤에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물자를 전부 다 그냥 세계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나라였었거든요. 이제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만져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우리가 가지러 가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어났습니다. 역할하는 바람에 일본은 빨리 경제력인 게 일어났죠. 자기들은 수입을 해서 경제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못 가져오는 걸 다 가져 들어왔어요. 장점과 단점을 고루 이렇게 담아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일제 압박이라고 하는데 일제 압박 속에서 우리는 깼어요. 독립을 했든 뭐를 했든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을 찾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36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그걸로 해갖고 우리는 그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냐 이거죠. 무조건 그냥 침략했다라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콩이 인간 지도자들을 지금 깨우기 위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걸 알아보면 이까지 크게 안 보니까 침략을 해갖고 많이 죽였다만 하는데 그러면 세계의 지금 2차 대전, 1, 2차 대전을 갖고 얼마나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게 하는 공사인데 이걸 모르고 전범 뭐 이러는데 어떤 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만 짚고 가야 돼요. 이런 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인구를 세계에 몇 명을 만들어 놨느냐? 30억 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30억. 이 3대 7의 법칙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30% 진화했을 때, 30% 진화하기까지는 이 수만 년이 걸렸죠. 30% 진화했을 때 하면 작업을 하는데,
2차 대전이 30% 진화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인구 숫자를 얼마나 남겨놨느냐. 인류에 30억 인구를 남겨놓고 이 한반도에 3천만 동포를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떤 모양으로 죽였냐. 이렇게 우리가 동굴 해야 되는데 뭐 삐죽하게 나온 사람 이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위인이라 하는 사람도 죽여보고 잘났다 하는 사람도 죽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그 못난 사람도 죽었어요. 어중간한 사람만 이게 나눈 거예요. 이게 30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도 3천만을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쳐다볼 때는 그때 죽은 분들이 희생을 한 분들이 엄청나게 그 대가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을 다 왜 자연이 죽게끔 했냐. 새로이 시작하는 미래라는 거죠. 튀어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인자는 만져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30억과 3천만 이걸 남겨놓은 것은 여기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류 지판이 고목나무 하나예요. 고목나무 하나인데 여기 나뭇가지가 서양이에요. 유럽하고 다 서양이고 이 중화가 있는데 이것이 중화가 나무 몸통입니다. 이 뿌리가 있는데 이게 한반도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서 이제 천지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때가 30%의 인간들이 진화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30% 진화하기 전에는 적끼리 전쟁이죠. 적끼리 땅 따먹게 하고 30% 진화를 하고 나니까 인류가 소용돌이 빠집니다. 다시 희생시킬 사람 희생시키고 남을 사람이 남은 게 3천만이고 30억이에요. 요걸 가지고 인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인자부터 나라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구들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인자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희생 속에서 오늘날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십 년 동안에 70%까지 성장하는데 딱 몇십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30% 때 1, 2차 대전이 일어난 거는 그 수만 년 만에 30% 진화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시작 딱 하는데 딱 몇십 년 만에 이게 70%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인류 사회가 또 우리 인간이 이 70%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작업이 일어난 중에 하나가 일제 침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너희들이 참 못되게 했다 이런 말은 있어도 너희들을 원수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베이비 부모들이 지식인으로 다 성장을 했고 우리는 또 공부할 때 일본 가서 엄청 했어요. 그렇게 해가며 일어나 놓고 지금 때리 죽일 일본 이 말이 되나요? 무엇은 잘못했지만 무엇은 또 우리가 서로가 도움을 받았을 게 있고 이렇게 가면서 잘 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찾아야죠. 앞으로 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우리가 잠자던 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고 이제 용으로 지금 일어설 그런 단계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을 잘 이끌어야 되는 민족이지 일본한테 빌고 들어갈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중국도 잘 이끌어야 되지 중국한테 우리 빌붙어야 되는 민족이 아니네. 인자는 지식을 다 갖췄으니까 지혜를 열어서 우리는 일본도 도와야 되고 중국도 도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한테 적이 안 돼요. 우리는 일본을 못 도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일본을 도우면서 잘 이끌었으면 일본은 아주 저 일본 사람들 저 습관이 뭐냐면 하이 엄청나게 이게 잘 숙입니다. 이게 그러한 민족이에요. 저게 일본이 어떤 나라는 원래가 이 우리 한반도의 방파제 우리나라입니다. 저게 몇천 년으로 흘러가면 저기 우리나라예요. 조선 우리나라라니까 저게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을 때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살겠다고 저희끼리 싸우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뭐 저거 나라를 구성해 갖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관리를 못 했으니까 그냥 놔둔 거죠. 일본이라는 때는 이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거대한 이 지판에서 거기에서 전부 다 담아가지고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게 압이 한반도로 들어와 바로 덮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저기 한반도에 붙어 있던 땅을 요렇게 해가지고 밀어놓은 땅이에요, 저게. 아, 이것까지 가면 또 이게 뭐 역사, 이제 이거 싹 뒤면 나와요. 그래갖고 일본하고 이 우리, 이 한국하고는 그 사이에 태평양에서도 항구가 엄청나게 깊어요. 밀어놓은 게. 그래가 방파제를 해놔놓고 최고 안전한 땅을 만들어놓은 게 한반도입니다. 뭐 지변으로도 일어날 때 거기서 다 맞거든요, 이게. 지판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 뭐 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니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서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이 세계에 얼마나 아주 유익한 사업을 할까 요런 거를 지금 설계를 해야 돼요. 중국이 지금은 누가 가리키고 이끌어줄 스승을 못 만나니까 스승을 찾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제 포기했죠. 왜? 없으니까. 그래서 공자를 아직까지 그리워하거든요. 공자는 옛날 스승이고 이 시대의 스승이 필요한데 물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죠. 왜? 형제가 있다면 맏형이 있고 그 다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이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냐? 둘째예요. 동생들이란 말이죠. 동생들은 힘으로 설쳐요. 맏형은 이 지혜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 힘은 동생한테 안 되죠. 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동생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게 맏형은 하늘의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천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풀어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았는가? 이런 걸 바르게 풀어갖고 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말으라고 이렇게 큰 이게 인류의 지식을 다 갖다 줘서 미겨놨더니 동생들 저거는 그 막내거든요 이게 그 막내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원래는 저쪽에 저거 중국 사람들이에요 대륙에 있는데 대륙에도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 발 조맨한 사람들 그래서 외놈이라니까 근데 외인들이죠 외인들인데 외인이 바깥 외가 아니고 작다 외예요. 작은 사람들이 저 들어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반부 사람이에요. 중화 중에서도 남반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살살 섬이 많으니까 연로해가 연로 살살 들어와 가지고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 작은 외인입니다. 그래서 발도 요렇게 올래가 그래 큰 발을 안 걸어요. 큰 걸음을 안 걷고 요래요래 걷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침범해 오잖아요. 그럼 외수하잖아요. 외수하니까 아예 죽입니다. 왜? 이 안 달라들면 심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 막 오므리는 거죠 이렇게. 오므리니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거 안 다치려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거는 방어용이에요.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방어용. 일본 사람이 너한테 진짜로 내가 친절한 게 아니에요. 하이, 하이, 딱 하면 이제 공격을 안 하거든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만큼 숙일 줄 아는 이것은 뭔가 질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고 중국은 좀 막 이거 공갈도 치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힘으로 달라드는. 동생들이 그렇거든요. 형한테 이기려고 만들고 막 맨날 그러니까 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용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용이기 때문에 용을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데 쓰는데 저거는 뭐든지 저거가 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안에 우리가 재밌는 걸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 우리가 좀 못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 거를 진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조상님들이 희생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지 않느냐. 그럼 대인배가 되지 소인배가 돼서 되느냐. 지금 하는 짓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 이만큼 시간이 왔고 이만큼 우리는 기본의 성장을 됐으면 우리가 세계에 할 일을 찾아갖고 한다면 일본을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같이 뭐든지 풀어나가면서 도움되게 하면서 가야지. 이제 그만큼 성장했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도인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대인배가 되라고 지금 지식을 그만큼 갖추게 해준 거지 소인배처럼 살으라고 지식을 그래 갖춘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세상을 크게 넓게 보고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적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한때 저 동생들도 머슴들도 우리한테 들고 펼 때가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모가지 쫄리가 당했지 않느냐. 그러한 수모는 두 번 다시 안 당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런 뜻이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제 앞으로는 일본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풀어가야 되느냐. 요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은 첫째로 성실합니다. 일본 사람 첫째로 성실해요. 성실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지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합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지금 적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야비한 거는 우리가 야비한 거지 일본 사람은 야비하지 않아요. 만일에 일본 사람이 좀 어려울 때 도와줬다.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갖고 일어났죠. 자손한테 이거 안 줘요. 이게 상속을 안 줘요. 이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이걸 상속을 줘요. 도운 사람한테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도운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 게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또한 내를 도운 사람을 배신 안 하는 게 중국이에요. 우린 중국이 돈 벌러 가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당하고 오는 거죠. 우리 이득 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필요한 게 있고 중국이 나은 게 있거든요. 중국이 필요한 건 중국이 없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뭐가 필요하면 인민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체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공산국가에는 지금 교육이 필요해요. 이걸 중국의 공산당에서 지금 이걸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걸 가지고 교육이 필요해가지고 중국의 교수들한테 전부 다 교육거리를 찾아오라고 지금 세계로 다 보낸 적이 있어요. 교육에 필요한 거는 그 자본주의에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체제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교육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중국이 개방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다 보냈더니 그 이제 서양에서 전부 다 가져왔어요. 교육 자료라고. 서양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져오니까 이걸 가지고 가르쳤다가는 점검해 보니까 이 뒤집어지겠거든. 이게 체제가 무너지겠으니까 이걸 전부 다 파해버렸어. 그때 대한민국에도 교육 자재를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자재 찾기 전에 이 교육자재를 찾으려고 처음에 맞먹었던 게 어떤 거냐.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던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대발이 사랑이 뭐길래 중국서 이걸 틀어줬습니다. 옛날에 중국서 서방과 안 틀어줄 때 이게 너무 좋다 공산당에서 전부 인민들 다 보러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드라마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인민들 교육용으로 해야 되겠다. 교육을 닦아서 가져올라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걸 문호를 조금 열었더니 막 오만 건 문화사업 할게라고 다 기득갔는데 일본께 큰일 나겠거든 이게. 이러니까 이거 막지도 안 막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가 터졌죠. 이거 사드 문제 터진데 왜 그 문제가 터졌는데 문화를 싹 막아버리냐. 최고 걱정하던 게 그 문화였었어요. 한국에 열어줬던 문화가 닫지도 못하고 미칠 지경인데 사드가 터져갖고 제일 먼저 닫은 게 문화교류를 닫아버린 거예요. 뭔가 시야를 넓게 봐야 돼 우리가. 우리가 중국을 도우면요. 중국은 우리 빠가 중국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형님을 아직 찾고 있어, 믿을 만한 것을. 우리는 형님을 안 찾아요. 우리 전부 다 대장이라노니까 우리는 위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밑에를 만들려고 그러지.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되면요, 그냥 모십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우린 중국을 잘 모르고 접근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를 우리는 국제적인 사회 교육을 안 받았다. 누구한테인가. 그러게 저 자꾸 이제 중국이 대륙이라고 크다 건데, 아니 나라 크고 사람 많다고 그쪽에 이게 대장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나와야 돼, 사람. 그렇게 이 한반도는 사람 키우는 나라예요. 근데 사람을 이만큼 키우고 있는데 지식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저걸 만들고 살면 되는가? 잘못해서도 지금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는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달라드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300년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왜 당사자하고 조금 멀어졌을 때 그때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사자들 바로 자식들이 막 그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막 그때 우리는 막 이 고문 당했다 어때 이런 말을 받아놓은 게 내가 고문 받은 것처럼 막 달라든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선배님들이 이런 걸 받고 또 이 역사를 공부를 배우고 우리가 또 인류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걸 이거 배우는 것은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이롭게 하고 도와야 되는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 적을 삶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적이 안 만들어지고 참 우리가 필요한 요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 지혜를 열어야 가능한 겁니다. 정부에서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들이 방사능이 있고 이하면 조금 우리한테 유용할 만하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뉴스에 다 나오고 저쪽 인터넷에 다 뜨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온 거는 우리가 먹으면 돼요. 이걸 피하고 뭐 어떠니 저떠니가 피하죠. 요거 피하다가 차에 받쳐갖고 생명이 더 짧아져.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땅이냐 하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하늘이 지켜주고 자연이 지켜주고 이 은하계가 지켜주는 땅이에요. 어떻게 지키냐. 일본에서 가처위 우리나라에 가처위 있다고 해서 저기에서 해갖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 제일 가처우니까 우리가 제일 피해를 많이 안 있겠나 싶으죠. 일본의 물이 일로 바로 안 들어옵니다. 적에서 환경 오염이 된 것은 우리가 맞으려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우리한테 와요. 참 기가 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그냥 이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전부 다 감싸고 있던 거푸집을 띄가지고 밀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태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로 바로 못 들어오게끔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게 일본 땅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보호하기 위한 땅입니다. 저게가 원래부터 저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산 게 지금 몇천 년밖에 안 돼요. 저게 이게 나라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관리를 우리가 안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살면서 거기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 거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내두는 거죠. 거기서 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그쪽 환경이 우리한테 오염돼 들어오지 않는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불을 피워도 연기가 일로 안 와요. 나쁜 불을 피워도 연기가 일로 안 온다니까. 그 연기가 태평양 쪽으로 갔다가 기류를 타고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일로 그 다음에 조금 남으면 일로 올라오면 오든지 안 그러면 가다가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오염시켜도 태평양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고 기가 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주위에 섬을 3천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게 뭐 들류, 난류 뭐 물이 좀 다 조종되는 거예요 이게. 큰 섬을 세 개나 놓고 이게 이제 그 제주도 있죠. 그다음 대마도 있죠. 울릉도 있죠. 여기 큰 섬을 세 개나 놓고 요렇게 얘기한 게 대마도요? 일본 아닙니까? 대마도는 이 조선 땅입니다. 그거는 어디 띄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저거가 그렇다 하니까 놔두고 있는 거지. 이 큰 섬 세 개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요거는 여기 딱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물지류를 전부 다 이동수를 놓는 게 이런 것들이 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망은 걸러내고 또 밀어낼 거는 밀어내고
고기도 들어오다가도 일로 들어오면 아 요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해에 들어올 수 있는 고기들은 조물이 다 돼갖고 이게 크도 안 하고 작도 안 하고 적당한 것들만 들어오게 돼 있고 세포도 무르지도 안 하고 딱딱하지도 안 하고 정확하게 그래. 그래서 근해 고기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게 맛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기에 딱 삼천리 금수강산 바다 길도 딱 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고기는 크지를 않아요. 우리 씨알이 적당하듯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로 사는 우리 홍이 인간이 나온 이 시대는 최고의 정확한 뭐 사이즈가 적당하게 지금 반톨 모양으로 요래 나와가 있는 겁니다. 아, 요 몇천 년 전에 씨알이 작았어요, 우리도. 씨알이 조금만 크면 장군이라 그랬고. 에? 왜? 우리 진화 발전 중이라서. 지금은 진화 발전이 끝나고 정확하게 이제 조물된 사람들이 다 나와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씨알이 아주 키가 차게 요래 고만고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소문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울렁거리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날까 퍽 하니까 그거 울렁거리지도 마십시오. 여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오뎅 부산 오뎅 맛있잖아요. 먹으세요. 문제는 조금 이렇게 뭐 오뎅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오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에? 재료를 나쁜 거 안 좋은 거 아주 이런 걸 구입해 와갖고 지금 쓰고 하는데 요런 것들만 잘 막으면 됩니다.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공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음식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철저히 막아야 되는 요런 작업을 앞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이제 수산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검열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지 시장에서 사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수산물 갖고 이제 대량으로 장난을 친다고 일본 가서 저거는 먹기 끓여야 하는 걸 우리는 싼 값에 가져 들어왔고 국민을 미길라까 이건 철저히 때리잡아요. 인장 끄는 짓은 안 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재해가 하나가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혼동 속에 혼선 속에 이 지구촌에서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재해로 다 돌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 일어나는 이 환경은 지구가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지구는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생명을 여기서 키우기 위해서는 지구가 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지구가 살아있어야 생명도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재해는 무엇이 재해냐? 저쪽에 지금 자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암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사람이 그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면 자연재해입니까? 지구활동입니까? 옳죠. 요겁니다. 답은 아주 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가 주파수를 주고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구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활동지판에 놓여가 있는 땅이에요. 섬이.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지금 누가 사느냐? 사람이 살고 있다. 왜? 위험한 곳에 왜 사느냐? 위험한 거를 각오하고 산다. 요래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위험한 데 자꾸 살까요? 위험한 데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것이 더 유리한 게 더 많다. 이 말이죠. 조건이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는데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위험한 곳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재해치고도 자연재해에 넘어선 인재재해가 일어나는 곳들도 있는데 이것이 쓰나미가 많이 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오염을 시켜서 기후가 일어나는 데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지진으로도 쓰나미가 오지만
태풍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재 변화로 해갖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변가에 전부 다 진을 치고 경치 좋다고 거기다가 집을 막 지어갖고 거기에 살기를 좋아해요. 자연재해가 오면은 거기에서 내가 다칠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나, 우선 좋은 것이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걸 감수하고 거기에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 땅도 그런 거예요. 일본이 참 이게 자연에 있는 활동이 일어나서 내한테 피해 주기 전에는 참 살기 좋은 데입니다. 근데 내 같으면 일본에 안 살아. 내 같으면은 가는 거 먹고 길게 살래, 내가. 아이고, 위험한데 왜 가냐? 얼른 안 위험할 때 한 왔다가 얼른 가잖아요. 안 위험할 때. 요 일본이라는 데는 이 자연 활동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여기서 살 때는 굉장히 위험도 따른다라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이 열도를 인류에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인류에 득되게끔 이런 걸 운용을 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갖고 볼모로 잡아갖고 우리가 위를 좀 말라고 할 때가 아니고 일본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는 곳인가, 사람이 그 안에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국제사회를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일본 여기는 말이죠, 태평양의 기운을 전부 다 머금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이렇게 잘하게 해줬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어디 가는 데마다의 큰 기운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섬에서 내가 자랐지만 여기서 이 육지에 그 대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뭔가 헤매고 있을 때 거기 가서 기인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잘 산다면 거기가 내 나라입니다. 일본인이라고 일본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 인생을 펼치면 거기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전부 다 우리나라지 세계는 너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사람이 성장을 했다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게가 내 나라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우리나라예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적으로 도움되게 사느냐. 그러면 지금 환경이 전부 다 우리가 그 나라에 공헌을 일으키면 그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주는 시대.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 시민 됐다고 일본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에요. 이게 일본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본 사람이 빛나야 일본이 빛나는 거지. 일본 이 나라가 빛이 폴폴 나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제적으로 나갖고 빛나면 사람이 빛나고 사람이 우수하고 존경받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존경받는 게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빛나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이 뭐 빛나면 대한민국에서 막 이렇게 광채가 나는가 요래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만.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준 게 광채가 나가. 대한민국 땅이. 그 땅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먹고 성장을 해갖고 네가 사회, 국제사회에 나가서 빛나는 일을 할 때 존경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죠. 응? 당신은 일본인이고 당신은 미국인이고 세계는 하나예요. 너무 나라 내 나라가 없습니다. 네가 성장하는 곳이 어딘가를 지금 묻는 것이지 일본은 중요한 땅입니다. 이 나라에서 할 일을 바르게 한다면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 태평양 기운을 전부 다 쓸어 마시고 있는 나라 일본이 우리밖에 모른다면 너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만껏 나래를 펼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선천시대는 우리를 키우는 것이고 끝없는 윤회 속에서 수천 년을 키워오는 것이고 후천시대는 우리가 나래를 펼쳐서 빛나게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그때는 이 지구촌이 운용하는 이 에너지로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를 전부 다 피해가면서 인생을 살아집니다. 활동은 하되 그만큼 다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활동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잘 갖추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할 일을 탁 하러 가요. 할 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내가 살던 자리에서 땅이 갈라졌다네. 나는 미국에 있어. 내가 재해를 받았나요? 미국에서 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갈라졌다고 해서 내가 살던 데 갈라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다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활동하러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서 어글어글 살고 있어요. 땅이 좀 갈라져서 죽어야지. 그러면 재해 입었다 그러잖아요. 뛰어라 이놈아 뛰어라. 뛰어면 너는 재해 안 입어요. 자꾸 움직여라. 우리 지구촌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도 움직여라. 스승님 자꾸 움직이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요. 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네가 타면 그게 차가 사고가 안 나. 만일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신발 줬는데 저 차가 가뿐네. 신발을 벗겨져갖고 신발 고치고 어서가 있다면 차는 가뿐이. 그거 잡으려고 하지만 보내라. 뒷차 타면 되지. 앞차는 사고 날 차예요. 니는 안 다쳐 절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절대로 매질하지 않는다. 남 탓하고 게으르고 남을 탓하면서 네 할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희생시키면서 사람들을 또 새로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희생 속에서 또 이 사회를 키운다. 이래서 다치는 겁니다. 자연재해 겁내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 자연재해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인간하고 지금 이 틀리게끔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피해가 오는 것이지 잘하는데 절대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 관념을 전부 다 깨라는 거죠. 이제부터 내 할 일을 찾아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이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자다가도 목눈병 환자처럼 어디 걸어갔는데 그쪽에가 사고라는 거예요. 내만 살았어. 자연은 너희들을 보호합니다. 항상 자연을 핑계대지 마라. 내가 게으름을 알고 게을러서 지금 다치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본 제품을 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그 로얄티가 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좀 우매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뒤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그런 부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승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일본 콤플렉스에서 못 벗어났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본보다 모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기상은 크고 에너지는 큰데 일본을 못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컸는데도 일본을 못 넘는다. 너는 일본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일본을 넘었어야 돼. 어떻게 넘었어야 되냐. 일본을 아껴야 됩니다. 일본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로 넘어가야 된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따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묶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묶여가 있으면 절대 일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일본을 앞섰다고 해서 누가 넘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사실은 원천 기술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놔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원천 기술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본을 넘어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또한 원천 기술은 일본에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전부 다 유럽 것이고 이때까지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원천 기술은 전부 다 이 나무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은 어디냐? 나무 몸통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산업의 물결로 해가지고 과학이고 이런 것들이 기술 나온 게 전부 다 아이템은 전부 다 원천 기술은 나무 가지가 놀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걸 나무 몸통에서 가져와가지고 만지는 거거든. 지금 현재는 이 나무 가지에서 가져 들어와갖고 만지다가 뿌리로 이어주는 게 일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무 가지에서 뿌리로 절대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만큼이 나무 가지냐?
요 중국 히말라야 산맥하고 천산 산맥 요 안에가 나무 둥치예요. 요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넘어가면 이것이 나무 가지인데 중국이 나무 몸통이죠. 원 몸통이에요. 근데 중국이 움직일 만큼 물결이 움직이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 곁가지를 이렇게 기운을 흐르게 해서 이 나무 가지에서 흘러서 조금씩 조금씩 이 뿌리로 이어주는 게 일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나무 몸통의 옆에 이런 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가 그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섬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무 몸통에 저쪽에 남방 쪽에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일본에다가 터전을 했고 그걸 하도록 놔둔 것도 전부 다 자연의 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이 가지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이 기운을 뿌리에다 여어야 되기 때문에 역히 위에서 지금 일본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무 몸통은 아직까지 일 나면 안 되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요거는 묶어놓고 나무 이 한 겹까지로 이 기운을 끌어연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에 역히 위에 갖고 여기서 서양에서 전부 다 이런 걸 가져 들어왔고 여기서 만져갖고 어느 정도 만지고 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가져오거든요. 이래서 인류의 물결이 일로 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몸통이 자기 역할을 거기에서만 하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힘을 가졌죠. 역할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이 질량의 힘을 가진 게 일본이 오늘날 잘 살게 됐던 그만큼 기술이 우수하게 저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서양에서 가져 들어온 기술이지 느긋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뿌리에다 계속 엮기 위해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완충을 시켜가지고 이 뿌리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요걸 가져 들어오는 거거든. 항상 이게 한때는 서양에서 직접 들어오게끔 안대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만큼 나라의 힘을 갖고 팽창했다. 팽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이 뿌리가 일본한테 이 역할을 해가지고 가져 들어오면 계속 이래서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질량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뿌리가 힘을 쓰니까 어떻게 되냐? 국제 잔치를 열 때 88 올림픽 국제의 모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의 이 수도 서울로 들어와서 잔치를 열 만큼 힘이 커버렸다 이 말이죠. 이 힘이 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다 열었고 바다 문을 다 열었고 길을 다 열었고 통신길을 다 열었고 이때 싹 열어갖고 일로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기본적인 힘을 딱 갖췄기 때문에 이 격까지로 안 들어와도 되고 그냥 들어와도 된다. 소화를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인류의 스스로 주파수를 다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에너지를 엮고 빼고 다 하니까 일본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바른 이 에너지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르게 눈을 뜨기 시작을 해야 되고 일본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상대가 되어 있었는가 이 원리들을 이제 알 줄 알아야 돼. 풀을 줄 알아야 돼. 왜? 지식인들입니다. 일본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대한민국이 힘을 써갖고 딱 일어나면 일본을 아끼고 너희들 일을 잘한 것도 치할 줄 알아야 되고 너희들을 아껴야 되고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됐던 이 상황들이 자연의 이치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앞으로 풀어가야 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나를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일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지만 한 발 떠야 합니다. 일본을 아낄 수 있는 이런 키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멀리 우리는 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일본 기술을 앞설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거 끝났다. 선천시대로 끝났어. 일본 기술을 앞설려고 하는 이것은
아직 잠재가 모자란다. 기술로 일본을 따라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나라에 필요한 기술은 다 나왔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를 못 쓸 뿐이지 이 기술이 다 나왔고 우리가 써야 될 연장에 있는 기술과 질량이 전부 다 지금 성숙돼 가지고 완성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계 어떤 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국제에서 들어왔다면 분명히 국제로 돌려줘야 돼요. 이게 법칙이거든. 자연으로부터 왔다면 자연으로 우리는 휴양을 해야 된다.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에너지가 인류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키웠다면 분명히 우리가 빛나는 것은 빛을 낸다면 인류로 이 빛을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휴양하는 겁니다. 인자는 기술에 매이지 마라. 내한테 준 게 있다면 열심히 할 뿐이지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이 나라에 지금 조금 도움 된다면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컴플렉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나와. 일본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겨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모든 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일본을 경영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경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일본에 와서 그 힘을 얻었다면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항상 놓지 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라. 일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때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일본은 힘없을 때 나를 뒷받침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했든 일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어리를 갚는 것도 홍의 인간들이 해야 될 덕목이다. 앞으로 일본을 적으로 삶으면 안 되는 것. 일본이 자연에서 한 역할이 지대하고 아주 깊은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생각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일본은 대한민국을 멸치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덕을 보려고 밑을 끼고 있다면 항상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된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할 일을 할 때가 된 것. 일본과 대한민국은 두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이 노력하며 상상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적을 삼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걸 내 잣대로 갖다 들이다 대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인류의 국제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라.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엉어리 맺힌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질 것이니까 이제부터 그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색깔로 일본을 갖다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대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풀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베이비 부모와 홍이 인간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찌르는 적도 없고 우리를 멸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잣대로 우리가 피해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적으로 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왜 이런 고육을 당했는가 그 안에 깊이를 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당해도 당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갖춰서 힘을 키웠다면 그 나라를 도움으로써 그 나라와 하나가 되고 멸시를 당하지 않고 같이 손을 맞잡고 큰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이죠. 그래야 큰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만 갖고는 너무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데 힘이 약합니다. 손을 맞잡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필요한 나라들이 이웃에 있음을 알라.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자랐으면서 여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시간을 너무 끌고 있으니까 지금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일본 친구들을 잘 사귀어 나가도록 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기에 뚫뚫 뭉칠라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컸습니다.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전부 다 친구 삼고 전부 다 지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류는 둘이 아니고 하나고 인자는 전부 다 우리가 어깨에 손을 마주잡을 때고 그렇게 해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은 얼마 안 가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3년만 제대로 노력을 하면 너는 스스로 하늘이 돕는다. 불평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상대를 나무라지 마라. 같이 한번 노력을 합시다. 일본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걸 쳐다보면서 이걸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지 이해가 되겠군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활동을 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 3국이 있는데 이 3국 중에서 일본은 제일 먼저 활동한 나라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힘을 갖춘 나라예요. 힘을 갖췄고 그 기본적인 힘을 갖춰가지고 대한민국을 똥똥 두드려 깨운 겁니다. 대한민국이 잠자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당한다 이러고 아리켜준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 깨운 겁니다. 조금 똥똥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직 잡은 아이카고 기싸대기 때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머리 잘라부고 이러니까 정신이 버뜩 난 겁니다. 대한민국을 요렇게 깨운 거예요. 요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먼저 활동하던 힘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쏟아내기 시작해서 우리가 인류 그림을 크게 보십시오. 일본을 미워하고 하지 말고 이 어떤 식으로 왔든 간에 이거를 자연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었든 어떻게 했든 신이 어떻게 했든 간에 대한민국으로 모든 이 물결이 들어와서 비굴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진 돈의 힘이 이거는 힘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지식의 힘이 이것을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엄청난 힘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인이 바르게 일어나서 빛을 내면 돈을 가진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한테 전부 다 와서 같이 공유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존경받는 일을 하려고 일로 몰려오게 돼 있지 지식인을 절대로 의심 여기지 않는다. 우리 실력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배우고 갖추어서 일어났다. 이 사람들이 배우고 갖춘 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힘은 인류에 거대하게 일어날 것이니까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이끌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빛나는 일을 하며 인류에 일어날 때 일본은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원동력도 너희들이 노력이 작지 않다. 같이 인류를 맞들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힘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힘을 빛나게 시작을 해야만 일본이 우리를 의심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민족이 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그분들한테 옵니다. 너희들이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필요 없는 자일 때는 항상 너희들은 짓밟히고 의심여기고 아주 불공평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먹고 살라고 하는 한 절대 존경받을 수가 없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서오를 때 인류가 찬사를 하고 그분들을 받을 때 일본 또한 그분들을 받는다.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라.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이 세상이 누구한테도 존경받게 돼 있다. 요런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동안에 중국은 중국대로 힘을 갖추고 일어날 것이다. 이 삼국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중국도 힘을 지금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이 빛나는 일을 일으킬 때만 이 삼국이 다 어깨를 맞들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할 일이 생깁니다. 힘은 비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본의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힘을 가지고 있든 중국도 어느 정도 힘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으로 어떤 경제로 힘을 갖췄든 어떻게 하든 힘을 좀 갖춰야 되고 그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힘을 갖춰서 이것이 빛나게 앞장을 설 때 이럴 때 전부 다 손을 잡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니 잘났다고 입으로 큰 소리 한다고 해서 절대 너희들하고 손잡고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입만 살아있습니다. 입만. 이래갖고는 절대 존중 못 받습니다. 입 다무세. 입 다물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빛나는 일을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받들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전보다 슬슬 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곧 시작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몇 년 안에 지금 일이 바뀌면 우리 몇 년은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못 갖춘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만한 힘은 있어. 성실하게 내가 일을 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 호가 뜹니다. 태평양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미래의 등불을 들고 동방의 횃불이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력합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가야지 행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답이라도 우리가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단을 한 것도 일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분단된 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분단된 거예요. 이거는 국제가 만드는 거지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낑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딴 데는 전부 다 여기에 들려놨으니까 손 털고 정리하고 전부 다 사회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공산민주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 자연에서 핵으로 들어와갖고 여기에다가 딱 갖다 여놔놓고 다른 사람들은 힘을 갖췄고 있고 너희는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길게 풀어야 되겠지만 짧게 이렇게 그냥 일단 이렇게 받아놓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일본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는가를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을 우리가 끌어안는다라는 생각을 놓고 일본이 원수의 나라지만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생각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풀 방법이 없어. 절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직시를 하고 나면 답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답을 바르게 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이건 나중에 내가 다 풀어주겠지만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답을 풀었을 때 왜 그러하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 조선인 말이죠, 우리 혈통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혈통을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단일 민족에 대해서 여기에만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우리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물을 막고 상대를 아주 멀리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때는 그 시대적으로 우리는 진화발전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고집이 그래 센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한민국은 문을 걸어 담그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아직까지는 몰라. 이제는 알 때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똑똑한 민족이 수천 년부터 대한민국 보고 국제적으로 조금 깬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그 조선에 왔다가 가지고 한 말들이 있습니다. 동방에 인재는 조선에 있다라고. 이 조선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건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타고론가 뭐. 이 철학자도 들어와갖고 대한민국을 그 당시 대한민국 뭐가 불고 있어요. 동방의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크게 봤습니다. 이렇게 잠자던 호랑이를 시험을 건드려갖고 잡아당겨갖고 깨운 게 일본입니다. 너무 자면 안 되고 일나라고 머리통을 뜨고 세리기 시작을 한 거죠. 니폰도 칼 들고 들어왔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칼 들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 칼로 막다가 우리는 조금 잘 막았는가 싶어갖고 또 조금 있으니까 총 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빵빵 쏘니까 칼 들고 야 하다가 처마 밑에 다 숨어뿌리고 대가리부터 쳐여가지고 이래 쳐다본 길에 쏘니까 다 맞아 죽죠 이게. 들어오면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일본은 서양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조금 연습해가 들어왔더니 전부 다 숨어뿌니까 아주 그만큼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치니까 이 정신을 차려갖고 우리도 살라고 노력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깨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깨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았고
상투를 잘랐고 성을 갈게 했고 엄청난 너희들을 모욕감을 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일본을 가라마시도 시원치 않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고 아주 매가지 잡고 비틀고 전기고문을 시키감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깨어나고 나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든 일본의 덕으로 우리는 문호를 열기 시작을 했고 국제문물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역할을 할 때 일본이 전부 다 그 역할을 다 해준 겁니다. 일본도 뭐 때문에 대한민국을 쳐들어갔는가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이 시작이 돼버렸는지 일본은 답이 없어. 한 사람이 이는 욕심으로 해갖고 전부 다 일본 국민들을 끌어다가 이는 난리를 치고 했어도 일본은 한국이 미워가지고 한국에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작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이후로 이 6.25가 일어나고 이 사상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공산민주로 잡아이어갖고 대한민국을 또 거기다 불받아 또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물러가서도 우리끼리 싸워서라도 또 이것이 또 휘말려가지고 우리는 깡그리 불바다가 됐어요. 일본이 물러갈 때는요 우리 불바다 안 됐습니다. 뭐 폭탄을 쏟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울 때 아주 징그럽게 싸우는 놈들이거든요. 일본은 말이죠 감옥에 데리고 가가지고 시간대만 다 내보내줬어요. 찢고 해도 안 죽일라고 다 이렇게 죽이면 저거 책임이 있을까봐 그래 가면서 했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이고 아니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싸우면서 국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때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휘말리기 싫어서 미국이 희한하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다 나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던 게 낚시하다가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갖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갖고 인선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이제 이게 개입을 하기 시작 국제가 개입을 하기 시작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이 낚시하다가 지원 안 한다 거기는 손을 안 대겠다 하고 낚시 갔다가 낚시하다가 머리를 들고 패갖고 돌리갖고 쫓아오게 해서 이 지원하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역사 나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인류의 기운을 끌어다 이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절반의 기운으로 만들어서 공산, 민주가 아주 비등하게 딱 앉아갖고 이제 해결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기운이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일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한 짓이에요. 하느님. 일본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한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지식인으로서 정확한 분별력으로 이걸 밝힙니다.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말이죠. 당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거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다고 좋아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일본을 냉철하게 보고 우리 선조님들이 당한 것을 냉철하게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선조님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선조님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한테 당합니까? 왜 당하게 됐을까를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선조님들이 일본이 나쁘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신지식인 새로운 지식인들 엄청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선조님들이 절마들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맨날 사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또 사과해라는 겁니다. 한쪽만 만들어서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선조님들은 창으로 찔렸고 유린을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사과해라. 그렇게 못된 짓 했다 우리한테 익혔는데 이 세상이 이 소용돌이 빠질 때는요. 그때 때문에 소용돌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만들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갖고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침략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르게 살았으면 절대 침략을 안 당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무언가 서로가 뜻을 맞춰 교류를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이래도 매몰차게 냉정하게 무슨 짓을 했으니까 감정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식인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님들이 그렇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신지식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지식인이고 홍이 인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야 너는 홍이 인간의 자격이 있는 것이야.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어째 우리 이 나라에 적이 있는데 미워 안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뭔가를 지금 잘못 짚어본 겁니다. 이 나라에 우리한테는 적이 있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못 풀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하고 친해질 수도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서로를 위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는 말이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 때만 상대가 우리 힘이 되고 우리가 상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세상이에요. 내 나라의 힘만 가지고는 오늘 이 질량이 있는 이 사회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류의 접근에서 너희들 삶의 환경을 편안하게 살아나가게 안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손을 잡고 우리 편을 만들러 돌아다닌다고 엄청난 경제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외톨이가 돼갖고는 더 이상 힘 못 써요. 그렇다고 밖에하고 손 다 끊고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량이 안 됩니다. 같이 손 잡아야 돼요. 아, 그러려면 적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되는 게라.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일본의 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서로에 필요한 나라고 서로한테 도움된 나라지 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냐면 우리 부모들이 피해자예요. 우리는 피해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이 사회를 물려줄 겁니다. 우리는 왜 피해자가 아니고 부모님들은 왜 피해자였었느냐, 피해는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걸 냉철하게 분별을 해갖고 정리를 해놔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고의 역사를 가진 이 선조님들의 이 기운을 물로 받아가지고 왜 이래 게으르게 살았고 왜 이래 전부 다 주의도 모르고 살았고 다치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고 살았느냐. 병법에 말이죠. 최고의 병법이 뭐냐면 상대가 힘이 없을 때 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거든. 우리가 힘을 갖추지 못하면 말이죠, 항상 언젠가는 우리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지금 뭐라 한단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이 환경이 됐으니까 오는 거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갖고 모르게 갖췄던 힘을 갖췄으니까 이걸 이기내는 거고 우리는 당했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든 다시 살아나갖고 우리는 힘을 갖춰갖고 이제는 당하지 않을 만큼 일어서시면 됐지. 난중 이거 저 정확한 답은 나중에 풀더라도 이제는 피의식하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서 우리 힘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많으냐 작으냐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류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힘도 없다고. 우리 50대들은 경제의 힘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 무엇을 가지고 있냐? 지식을 갖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돕느냐? 지식을 갖추고 미래를 책임질 너희들을 도우려고 하늘의 힘을 쓰는 겁니다. 왜 하늘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힘을 안 줄까? 너희들이 갖춘 지식을 바르게 쓰는 분별은 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떤 길을 풀고자 그는 이념은 갖추었느냐? 세상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 설계를 내놨느냐 이 말이에요. 조상님 때려 얼을 전부 다 썰어 마시고 성장한 지식인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야지.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님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걸 겪었다고 해서 그거 원수 갚아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도 잘잘못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알아야 요만큼 혼내든지 이마에 혼내든지 모가지를 끊어 부든지 하지. 이제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일본하고 적이 돼가지고는 너희들 절대 힘을 못 씁니다. 이웃하고도 바르게 못 지내는 게 어째 일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시험지에 딱 걸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못 풀면 국제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너희들 지혜가 안 나와. 일본을 미워하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미워하고 저 멀리 건 사랑된다? 그런 지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주위부터 전부 다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멀리도 전부 우리가 생각이 미쳐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일본은 말이죠.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운이 일어나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면 목숨도 걸고 뭉쳐서 전부 다 우리 목숨도 스스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에 그러한 사람들을 놔놓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세상에 못 일어난다? 대한민국 사람도 덩신 아니에요? 여기에 딱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까지 할 일을 다 했어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거 이익을 보려고 했든 어떻게 했든 유럽으로 서양에서 문물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전부 다 환경을 만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갈 거는 전부 다 전달되겠고 이 역할을 다하는 게 일본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이 해전이 그렇게 됐든 간에 인류의 문물을 끌어들이는데 일본이 그 역할을 다 해준 겁니다. 기초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질 때까지는 일본 없이는 우리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 역할을 하면서 일본은 굉장히 아주 힘을 가질 수 있었죠. 자기 역할을 하는 나라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힘을 다 갖고 나니까 일본이 할 역할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이거 공은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 넘어간 이걸 갖고 얼마나 성장을 잘해가지고 빛내주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일본이 이때까지 노력을 했던 저거가 살아왔던 이 결과에 공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대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까지. 일본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보다 다방면에 기본적인 힘을 갖고 나니까 88올림픽이 일어날 때 엄청난 시대를 맞이했던 거예요. 힘없던 나라가 이제 힘을 갖췄는데 88올림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일본의 힘으로 우리는 견디 나왔어요. 일본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그 문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 88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방면에 국제사회하고 손을 잡으면서 문물도 직접 들어왔고 그때 항공길이 다 열렸던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니까 일본은 할 일이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표류하는 거예요. 지금 국제로 일로 뛰고 절로 뛰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 가지고 국제가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일본은 제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숙명적인 같이 이렇게 쌍방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풀어야지 우리 부모님들한테 풀어달라 하기에는 그거는 무리한 수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한테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풀어야 돼.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일본의 50대하고 우리 50대가 싸운 적이 없다니까. 일본의 40대하고 우리 40대가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손을 못 잡아요? 부모님들과 부모님들 사이 거고 조상님들과 조상님들 것인데 이걸 우리가 왜 의논하고 풀어나가며 해결 못합니까? 이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당신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는 뭔가가 있는 걸 우리가 고리를 푸는 것을 냉철하게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이 상처의 힘 때문에 냉철하지 못해갖고 내가 용서를 못한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자는 풀어나가면 됩니다. 선조님들이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매이가지고 이빨을 갈고 있으니까 저것도 이빨 가는 건 당연하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말이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들과 선조님들이 지식을 갖추게 하는 이 자손들한테 뭐를 바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의 원을 풀어다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일본한테 처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 힘을 실어다 주고 있지만 조상님처럼 풀어야 되느냐. 지식을 갖추고 나면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인답게 사회를 냉철하게 보고 분석을 해서 치우치지 않고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이거든요. 신지식인들. 구시대에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지식인들이 새로운 발상을 열어가지고 나가는데 불이 끼글 거냐.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세상을 만드느냐 따라갖고 조상님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답을 찾아서 손을 잡고 이 엉어리를 풀면 조상님들이 등따라 박수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지식을 갖춰갖고 멋지게 세상에 일어나서 일을 해결할 때 무식한 조상이 지식인 우리 자손들한테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음. 우리 조상님들이 우수했는데 자손들이 무식해갖고 무식하게 산다면 조상님이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여기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자손들은 말이죠. 이 조상님들의 모든 에너지를 불러서 이 힘으로 우리는 지식을 갖춰서 성장을 했어요. 이제부터 이 일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조상님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상 최고로 지식을 아주 질량 있게 갖춘 신지식인들이라니까. 일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지 조상님들은 못 푸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앉아서 바른 분별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풀어내면 인류의 보는 분별력도 발라지고 인간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열리는 겁니다. 첫 실험 무대예요. 일본을 미워해야 될 것이냐, 미국을 미워해야 될 것이냐, 중국을 미워해야 될 것이냐. 우리 신지식인들은 그걸 미워할 가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역할이 있어갖고 어떠한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엄청난 환경을 만들었던 거지 이건 냉철하게 풀어야 돼요. 일본이 잘못했던 거라고 무조건 이 정보를 받아갖고 지금 몰아붙여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년에 또 사과하고 지금 또 내년 되면 또 사과하라고 그러고 어? 아니, 정권이 안 바뀌면 또 와가 사과하랍니다. 그럼 뭐 사과는 이놈에게 3000년이 지나도 사과할란지.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사는 우리니까 그것이 참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거 근본적인 걸 만져서 우리가 이 답을 풀어야 될 사람들이 근본적인 거는 안 풀고 맨날 우리는 당했으니까 누가 사과해라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 이거 뭐 이래. 우리 분별이 어떠냐 따라서 세상은 바뀌는 거지 선배들로부터 우리 이 세상이 바뀌는 거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야.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해갖고 우리 후배들을 이해를 시키냐, 그 후배들로 하여금 우리 자손들한테 이해시키냐. 여기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지혜롭게 이해를 시키면요 어떡어떡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들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가만두고 부모님들이 어떤 감정이 있든 그건 놔두고 부모님을 책망해서는 안 되고 내가 깨닫고 나면 내 동생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요 동생들한테 우리가 분별하는 걸 잘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는 게 너희들이 분명히 바른 답을 찾아서 가르친다면 가르칠 수 있는 지혜는 스스로 나옵니다. 동생들이 40대가요 보통 지식인들이 아니거든요. 이 동생들이 이해가 되게끔 한다면 이건 바른 답이에요. 여기 서로가 힘을 합치면 부모님은 이해가 다 안 됐더라도 감정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나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물러앉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한테 이제 한을 가지 마십시오. 한을 가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받은 수모는 우리가 해결을 할 때는 우리 방법으로 할 테니까 감정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인류와 손을 잡고 아주 빛나는 일을 하면서 우리 감정은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 일본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손만 잡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일어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멀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은 연결을 해놔놓고 너희를 실험 무대에 놔놓고 너희들이 지혜롭으냐 세상을 바르게 보냐 틀리게 보냐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냉철하다면 세상을 바르게 보고 풀 줄 알 것이고 너희들이 이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우리밖에 모른다면 너희들은 지혜가 안 나와서 세상을 보지 못해서 너희들 고집으로 상대들하고 등을 돌릴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힘을 못 줘. 너희들이 홍익 인간이라 했어요. 이게 맞다면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인류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 큰 털을 보고 이 숲을 보고 이 안에서 어떤 운행이 됐는가를 봐야지 저 소나무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숲의 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숲은 놔두고 요렇게 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인류사의 환경이었었어요. 환경이 소용대로 만들었지.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일어났고 인류가 이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산해놓은 게 딱 두 개 생산했습니다. 공산, 민주. 여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넘어갔고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 해답을 풀어야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야 통일도 일어나고 이 해답 못 풀면 통일 안 일어나요. 서로가 이념이 달라갖고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38점 걷어낸다고 통일되나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먼저 끌어내서 그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 실력이 발휘가 되고 나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이북이 저렇게 저 장막을 치고 있을 동안에 인류의 몸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할 동안에 이북은 자기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일어날 동안에 대한민국이 전쟁 안 일어나게 했던 것이 이북의 역할이에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거 우리는 이걸 직시를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힘이 들게 발버둥 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주적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끼리 으르릉해야지 국제가 우리한테 압박을 안 해오지. 집안의 싸움이 이런 형제끼리 싸움이라면요 엄마는 동생 편 들고 아버지는 형 편 들든지 이래가지고 서로를 막 위해서 해줘요 이래. 으르렁거리면요 거기에다가 폭탄 안 붙거든요. 대한민국이 전쟁 안 일어난 게 지금 이 싸우고 있는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니 편 드는 것처럼 니 편 드는 것처럼 이래갖고 이 양대 힘이 돼갖고 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편을 들고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을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의 작품이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지략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뭔가 대처를 하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대처를 하는데 우리가 탁탁탁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이런 걸 못한다는 얘기. 이게 모질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탁탁 털어줌으로써 이쪽으로 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운영은 우리가 해줘야 되게 돼가 있어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얼마 안 가서 이 소리를 이해를 할 만큼 이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대자연의 운용을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 딱 맞게끔 운용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청사진이에요. 지금 내가 미래에 보는 청사진을 지금 펼쳐주는 거라. 이 민족이 인류에 필요하게끔 지금 운용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그렇게 쓰지만 지도자로 지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보는 것을 아주 이제 이 한 뜸 올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도자는 나라 안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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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를 이렇게 해주고 나라 안의 일은 이 총리라든지 이제 뭐 부통령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고 70%는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 나라 안의 일을 30%를 관장하고 나는 바깥으로 70%를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운용체제가. 우리 국제사회에 지금 우리하고 수교된 나라가 몇 군데죠? 60, 70개가 되죠. 이렇게가 되면요. 우리
앞으로 지도자는 국제적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노는 거예요. 너무 대통령끼리만 놀면 좀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는 안에 이렇게 하고 70%는 너희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장관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보고받고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되고, 그리고 장관이고 총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용을 하면서 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걸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지금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줘야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밖으로 아무 일도 못 하고 안에 앉아갖고 맹 우리 가장 하는 일들을 지금 간섭해요. 가장들이 하는 일은 가장들이 실적을 내갖고 그 사람이 돋보이고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이러도록 해줘야지. 가장들이 뭔가를 하나 챙겨오면 그걸 쳐다보고는 올로 갖고 올라가니까 올라간 사람은 또 올라가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 아 요건 개한데 요거 내가 발표하고 내가 써먹고 내가 앞으로 나서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디 부서에 가장들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과장이 하면은 아주 빛나는 일이 되지만 이 과장 일을 대통령이 하면 질량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혼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을 해서 빚을 내야 돼. 그러면 아주 빛이 좋아요. 그 구도가 이제 운용체제 구도가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을 지략을 틀어줘야 되고 이런 걸 이끌어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 지략가다 이 말이죠. 응?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수체질로 보면 돼요. 거진 이렇게 90몇 프로 수체질 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날렵하고 아주 뭐 일하는 거는 잘하는데 결정권을 못 내요. 그래서 항상 우유부단하다가 나중에 물러나야 되고 뭐 전부 다 저 위에 그 정치인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날 때도 또 이렇게 일꾼처럼 물러난다고 저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요 저거 민족마다의 특성을 달리 해놓은 겁니다. 자기 일을 그걸 잘 하게끔 달리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부터 표시가 납니다. 이때까지 성장을 할 때는 표시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표가 나요.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일어날 건 다 일어났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갖고 지혜롭게 운용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시대를 열어나가느냐. 이 결과만 남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민족이 움직여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 스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스승님이 이러한 그 수행의 교육을 받고 안 나왔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이제 이 세상의 지략이 필요할 때, 요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엄청나게 고생한 거 내가 알아. 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는 인자부터 일으킬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많이 고생을 했지. 원망하지 마. 이 보람 전부 다 찾게 될 테니까. 우리 시대에 전부 다 맛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강체를 전부 다 우리가 맛보고 전부 다 갈 거니까, 한번 희망을 이제 가져도 돼. 나라는 나라 사정이 있을 것이고, 국가입니다, 그거는. 국가인데, 우리가 일본에 와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본에 살고 있으면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에 와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너도 안 되고 일본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 돼요. 자기 본국에 도움도 안 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산다면 일본을 아낄 줄 알 때까지는 일본을 아직 모를 때는 아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접근을 해서 네가 3년만 살면 일본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내가 살았다면 일본이 내한테 큰 힘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일본을 고마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래 되면 나는 일본을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친일파다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여기에서 지금 바탕에 내가 없던 힘을 갖추면 이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조국도 우리나라지만 일본도 우리나라다 이 말이죠. 이런 정신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에서 그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 지금은 네가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를 달아볼 때가, 자연이 너를 달아볼 때가 와요. 그렇게 가진 힘은 자연에서 다 뺏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보세요. 일본을 좋아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본을 좋아하면서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서 일어났다, 힘을 가졌다, 이거는 절대 안 뺏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어갖고 좋아졌잖아요. 이 환경이 좋아졌는데 일본을 이야기할 때 일본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이 어떻다 요렇게 하고 있는 요때부터 네 거는 이제 이건 네 거 아니, 네가 가진 게 네 거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지금 알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누구한테 당하고 왜 뭔가가 내 에너지가 손실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좋아졌던 몸이 다시 아픈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을 좋은 거 안 먹어서 아픈 게 아니고 생각을 잘못하는 데서 얻은 에너지는 분명히 너를 달아볼 때 걷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너무 모르고 살아. 신인이 어떠니 이걸 갖다 무시하고 놔두더라도 자연이 하는 운행의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여기서 산다면 일본에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여기 들어왔을 것이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힘을 거기에서 내가 일으키는 너무 내한테 약하니까 나는 일본을 오려고 왔던 거죠. 어떻게 됐든 일본에서 그러면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온 건데 여기서 나를 허락을 해줬고 이 국가가 나를 받아주었고 내가 여기서 성장을 하고 있다면 일본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생각하는 게 나는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는 일본을 아주 일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나는 이제 뭔가 이게 일본의 의리를 갚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성장을 했더라면 일본이 오늘날에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올 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일본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좀 더 혜택을 보면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내가 혜택을 보고 일본이 지금 요새 잘 못 나가잖아요.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려워지니까 일본을 피해갖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리 없는 거예요? 어리 없는 네가 딴 나라 가서 네가 그걸 덕을 볼 것 같으냐? 자연은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일본을 내팽개치고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대한민국 가서 기회를 보려고 쫓아가면 대한민국에서 네 안 놔둬요. 네가 들어올 거를 지금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악어가 돼갖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요리해도 잘 안 통해요. 이제 요새 전부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새 제품이 하나 오기를 기다리면서 악어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들어오면 저거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저기 내한테 호의를 조금 이래 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때는 잠 못 봅니다. 그래 빈털터리 때 갖고 일본으로 다시 와야 돼요. 뭔가 한참 모르는 거네 이게. 여기에서 여기를 싫어하고 버리고 기회를 다시 찾아가는 데서 그것은 네 거 가져가는 거 다 뺏어버리고 다시 쪼까 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우리 지식인들과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 경제적인 행편이 어렵게끔 만들고 있는가 이 근본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 애국에 나간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 나라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일로 다 도망 들어오려고 그래요 집으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살만 하면 이 사람들 오면 호의적으로 봐줄 거 아니에요. 잘 갔다 왔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놔둬버리면 니는 도망 나온 놈 이거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밖에 나갔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들어오면 또 누구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면 그 사람 꼭 훑어먹어버립니다. 그래야 다시 들어와야 돼. 다 버려보고 요런 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국가가 지금 어떻게 잣대를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일본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일본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일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네 살 길이 어려워지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어려워도 나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왜? 타국인이 일본을 아끼고 사랑한다. 일본인은 당연히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 타국인이 일본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근데 타국인이 일본에 와서 일본을 아끼고 사랑한다. 일본을 운용하는 이 자연의 신들이 당신을 보살피고 당신이 잘 되게끔 이끌고 가지 절대 나는 어렵게 안 합니다. 일본 사람은 어려워지더라도 너는 어렵게 안 합니다. 자연의 운행법을 좀 잘 알아야 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성장을 안 하고 지금 일본 가서 성장을 한다면 일본이 나를 키워주는 여기도 내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 지금 사회에 내리주는 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척하고 네가 그 다른 나라 가서 네가 잘 사는 법칙은 절대 앞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 국제사회는 하나예요. 내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을 뿐이지 내 발길이 들어가면 내 나라입니다. 내를 품어주면 거기가 내 나라고. 국제사회는 이거 인류는 글로벌 이 형태지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갖고 형성이 된 거냐 하면 과거에는 이 땅도 우리가 차지하려고 들고 힘의 논리로 전쟁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 홍이 인간들 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 이 사람들이 용띠에서 토끼띠까지 요 12년에 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를 먼저 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모를 때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내딛어 갖고 이 나라하고 문호를 넓혀 가면 여기도 우리나라인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넓혀 나가면 여기도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미국까지 발을 뻗었다면 이게 또 우리나라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으로 발을 뻗었다 중국도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거야. 내한테만 내 나라가 넓어지는 거죠. 한국만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절대 넓게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도까지 발을 뻗었다면 인도가 내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얼마나 바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전부 다 누구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문호를 다 열었어요. 우리를 올 수 있으면 오라 문을 다 열어놨다니까. 우리가 88올림픽 안에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문호를 안 열어줘가. 근데 올림픽을 딱 치름으로써 해갖고 대한민국을 봤고 대한민국은 전부 다 문호를 열어갖고 우리나라로 오라고 국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허락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려면 내가 그 나라에 공을 들여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요. 당신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이제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이것이 지방자치주로 전부 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다 일어나고 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손을 잡고 이제 하나가 돼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나라 네 나라가 따로 있음이 아니고 내가 아직 발이 닿지 않으니 내 에너지가 글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뻗어나가면 뻗어나가는 만큼 우리나라 영역은 넓어집니다.